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불화살 3-31형 신형 전략순항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그러나 이번 미사일은 기존의 장거리 전략순항 미사일의 개량형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순항 미사일이 미국과 한국 등 동맹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위협을 더한다면서 지속적인 방공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전날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 3-31형이었다고 보도하면서 발사 당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북한 미사일 총국이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을 첫 시험 발사했으며 무기체계의 부단한 갱신 과정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에 대해 북한이 발사한 이번 미사일은 기존의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인 화산 1형 또는 2형의 개량형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순항 미사일은 과거에 발사했던 것과 비교해서 비행 거리가 다소 짧았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기존 순항 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한 불화살 3-31형은 기존 화살형과 마찬가지로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we need to take it seriously for a number of reasons. Those missiles which are going to deliver what they call tactical miniaturized nuclear weapons. That's one part of it. Eliminate an air force base somewhere in South Korea or somewhere. You don't need a huge nuclear weapon for that. 10 kilotons will make a lot of damage.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아주 심각한 새로운 위협은 아니라면서도 북한 순항미사일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맹의 방공망에 대한 도전을 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ou know, the addition of land attack cruise missiles, which actually, you know, happened a couple of years ago, is really just a sort of incremental addition to North Korea's overall capabilities. They will, you know, add to the challenges of air defense of the alliance, but they're not a, you know, highly significant addition.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 일본이 방공망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미사일도 대북 제재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북한의 이번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가 미국 항공모함 전단 등 움직이는 표적을 노린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가장 북한이 가져야 될 능력이 뭐냐면 항모 증원 세력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항모를 중심으로 해서 유사시에 한반도로 올라오고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억제할 수 있느냐. 뭐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 조심스럽게 고정 타켓이 항공모함과 같은 이동 타켓으로 바뀌지 않았는가.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신형 순항 미사일이 이동 표적을 겨냥해 개발됐다면 움직이는 표적의 실시간 위치 탐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공언한 대로 올해 군 정찰위성 3기를 추가 발사하는 과정에서 전천후 고해상도 탐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북한과 러시아의 추가 군사 협력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